여러분들이 아닌 저희가 찾아갈게요. 오직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개미 편의 방송, 개미 찾아 산만리. 스타쌤의 주식 산타클로스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주림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선물 같은 수익 만들기, 연말 수익 극대화 솔루션으로 저희 스타쌤이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시장 이야기도 나눠보시고요. 그리고 종목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스타쌤의 주식 산타클로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선물 같은 수익을 만들어주실 저희의 산타클로스 바로 만나보셔야겠죠. 스타쌤 정우철 멘토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인사해 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스타쌤 정우철 멘토입니다. 이제 프로그램 이름이 이제 주식 산타클로스인데, 이제 프로그램 이름이 왜 이제 주식 산타클로스냐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선물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 또는 뭐 이 종목을 매수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그죠? 여러분들 스스로 이 주식을 하면서 하나의 기준 이 기준을 통해서 이 스스로 매매를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선물 같은 이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이제 노란톡방에 입장을 하셔서 장중에 또 소통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스타쌤도 타 전문가들처럼 이제 종목을 이제 추천하고 종목 수익이 나면 자랑을 하고 좀 약간의 이런 자극적인 운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들 하신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 저의 기법, 이 저의 기준을 가지고 이 장중에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으시게끔 이 기준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장중에 소통하면서 직접 교육을 해드리니까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기준봉이 뭐지? 내가 어떻게 하면 기준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방송을 좀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 정말 많은 선물을 받아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나 오늘 제가 드디어 로봇 관련된 이슈가 아니라 다른 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수요일부터 이 로봇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또 제가 다른 이슈를 또 발굴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이슈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대 시장 모두 상승 마감을 하긴 했어요. 어떻게 좀 보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산타 랠리 이제 또 초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실 것 같은데 전 개인적으로 안타까웠어요. 왜요? 왜 안타까웠냐면 사실 저 오늘 사실 기대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뭘 기대 많이 했냐면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가 한번 직전 고점을 한번 돌파해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시장을 좀 봤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좀 아쉽다라 볼 수 있겠죠. 왜 오늘 삼성전자가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었느냐면 어제 미증시에서 정말 이 엔비디아 그죠? 그리고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상승이 정말 엄청났습니다.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엔비디아라는 종목 제가 방송에서도 상당히 많이 강조드렸던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엔비디아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이제 월봉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이 월봉의 흐름을 보면 물론 이제 이렇게 많이 하락한 구간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올해 들어서 정말 미증 시의 상승을 이끈 종목 엔비디아라 볼 수 있겠죠. 정말 엄청난 상승. 100달러에서 500달러까지 엄청난 상승이 나왔는데 최근에 조정이 한 20% 정도 나오긴 했지만은 다시 한번 강세가 나와주면서 일봉상 역사적인 신고가를 다시 갱신해줬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또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이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종목도 월봉상 역사적 신고가 상장 이후에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해주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 불어 넣어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의 엄청난 상승으로 인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드디어 좀 삼성전자가 전고점을 한번 돌파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상당히 많이 가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양봉은커녕 음봉으로 마감된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와 흐름이 굉장히 유사한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 오늘 어제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역사적 신고가 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한번 이 전고점 돌파해서 우리 증시 좋은 움직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삼성전자 오늘 좀 힘없이 하락하면서 그 기대감이 상당히 길게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죠. 자, 만약에 우리나라 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흐름 따라서 전고점 돌파를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잠시 오래 관망을 해도 됐었겠죠. 왜? 증시가 올라가면 여러분들의 종목들도 일단 우선 회복이 될 거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 관리를 조금 너프하게 가져가도 되는데 수월하게 가져가도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심지어 오늘 밤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는데 만약에 엔비디아 하락하게 되면 삼성전자도 하락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증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또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져갈 종목, 그죠? 가져갈 종목을 선별하고 내가 이 종목은 좀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 되겠다라는 종목들은 또 손절하셔야 됩니다. 손절을 해야지만 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을 공략해서 뭐 단기적인 수익이라든지 또는 뭐 중기적인 수익이라도 낼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수익을 내셔야지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올라왔을 때 계좌가 조금 회복이 되고 또 계속해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자신감도 생길 수가 있겠죠.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제 기법, 제 이런 어떤 타점에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많고 또 매일매일 발굴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올라가는 종목들을 찾아내는 게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워낙 손실이 많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워낙 많이 지쳐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상승하는 종목이 많다 하더라도 매매를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위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 위축이 되는 원인을 하루빨리 고치기 위해서는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 손절해야 될 종목과 또 가져가야 될 종목들을 반드시 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 구별하는 기준 역시 기준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은 종목 상담을 지난주보다 훨씬 더 많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정말 내가 이 종목은 손절하고 싶다 또는 답답하다. 이거 누군가가 추천해서 매수했는데 너무 속상하다 하시는 종목들 오늘 올려주시면 제가 제 기준에 맞춰서 이 기준봉에 맞춰서 확실하게 봐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한 이 엔비디아이 때문에 삼성전자 역시 전고점 돌파를 기대를 했으나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물론 뭐 엔비디아의 실적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또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될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도움 필요하시다면 저희 스타쌤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네요. 언제든지 노란톡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종목 분석 첫 번째 요건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 가능한 재료 찾기입니다. 상승 재료 첫 번째는 증시 대비 강한 종목을 찾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메이저 수급이 기대되는 AI 반도체 섹터. 이렇게 두 번째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그렇죠? 로봇 섹터에서 AI 반도체 섹터로 바꿔주셨어요. 네. 네, 이야기 들어봐야겠죠. 사실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끝은 아닙니다. 네. 오늘까지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뭐 상승 마감하고 네. 내일부터 이제 뭐 지속적인 뭐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기보다는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또 있죠. 네.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도 관심 있게 보는 섹터를 또 바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이 관심 가지고 있는 산업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어떤 관심 산업이 생기면 그 산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관망을 하는 편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나올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맞춰서 우리 시장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급등 요건에 대해서 매일 말씀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가 매일매일 강조드리는 내용이에요. 시장 대비 강한 종목, 네. 그죠?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을 찾아라가 첫 번째고요.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 1번이죠. 맞아요. 두 번째, 메이저 수급이 기대되는 AI, 반도체 섹터입니다. 자, 첫 번째 증시 대비 강한 종목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공매도가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최근에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주 장세, 그죠? 시장 대비 강한 종목들 시장보다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고 시장 차트보다 차트가 우상향하고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온 종목들 위주로 최근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 대비 강한 종목에다가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로봇 관련된 종목들 말씀드릴 때도 메이저 수급이 기대되는 종목들에다가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거래대금이 워낙 적은 시장이다 보니까 메이저 수급이 몰릴 수 있는 산업은 올 한 해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갔었던 섹터에 그대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로봇 같은 경우에도 올 상반기에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급락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횡보하거나 상승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메이저 수급이 들어가기가 조금 용이하겠죠. 같은 원리로 AI 관련된 종목들도 올 상반기에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메이저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 종목을 움직이는 건 돈입니다. 자. 종목이 하락하는 이유는 매수하려는 사람들보다 팔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종목이 하락하는 거죠. 근데 종목이 상승을 하는 이유는 매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새롭게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매도를 하지 않아서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 수급이 들어갈 수 있는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님들이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지금 시간의 거래가 지금 되고 있어요. 5시 13분이기 때문에 네. 시간의 거래가 지금 가능한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들을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오늘 밤에 있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잘 나왔다는 가정하에 내일장에서 대응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네. 시간의 거래에서 매수하지 마시고요. 자, 바로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AI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넥스트 칩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넥스트 칩. 이 종목을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는데 자, 첫 번째 요건입니다. 첫 번째 요건.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넥스트 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상장 이후에 쭉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올해 1월 달을 기점으로 쭉 상승하면서 저점 6,000원에서부터 21,800원대까지 거의 3배 정도 올라온 종목이고 이 상승 추세를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죠. 자, 이 종목을 유심히 한번 보시면 시장 대비 강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코스닥은 올 지금 8월 달부터 수직 하락하죠. 네. 그죠? 증시는 수직 하락했다가
이제야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넥스트 칩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 계속 추세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시장 대비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넥스트 칩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 종목의 움직임 보면은 저점이 꾸준하게 우상하고 있고 저점에서 이중 바닥 이런 현상이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인데 사실 두 번째 종목이 좀 중요하다 볼 수 있어요. 텔레칩스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장중에 제가 실전 교육을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실전 교육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장중에 말씀드리는 종목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기 전에 종목을 알려드리면서 이런 이슈로 인해서 이런 종목들이 반응을 한다 또는 지금 이 종목이 스타쌤의 기법에 적용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올라가는지 관심 있게 보셔라 라고 교육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장중에 텔레칩스라는 종목을 오픈 채팅방에서 교육을 해드렸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을 제가 장중에 거의 이제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분봉상의 흐름을 보면은 한 요 정도 구간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27,500원 요 정도 자리 때에서 10시에서 9시 사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을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AI 관련된 종목 칩스앤미디어라는 종목이 굉장히 강한 파동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29% 거의 상한가까지 갔던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역사적인 신고가를 오늘장에서 갱신한 종목이에요. 근데 칩스앤미디어가 상승을 했는데 왜 텔레칩스를 노란톡방에서 강의를 해드렸느냐. 칩스앤미디어의 대주주가 텔레칩스이기 때문에 똑같은 AI 반도체 이슈로서 텔레칩스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았고 그동안 텔레칩스가 칩스앤미디어와 같은 흐름 장중에 텔레칩스가 상승하면 칩스앤미디어가 상승하고 또 반대로의 경우도 많이 보여서 장중에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그 결과 오늘 텔레칩스가 좋은 흐름이 오늘 또 나와줬고요. 중요한 건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신 분들이 많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장중에 어떤 종목이 움직였을 때 따라가는 종목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인지를 지금 교육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이 지금 그런 교육을 받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수익이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교육을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받고 경험을 하시면 여러분들 스스로 매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중에 저와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시면서 교육을 받으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매매를 해 버릇해야 정말 여러분들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식 초보자고 내가 지금 매매가 좀 막혔다. 앞다른 길에 좀 막혀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좀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 텔레칩스의 포인트는 딱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혼자 매매했을 때는 이 텔레칩스라는 종목을 좀 발굴하기가 어렵죠. 근데 저희 기법상 하락 이후에 추세에 전환되는 맥점에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 텔레칩스가 오늘장에서 강했던 이 칩스앤미디어를 따라가는 종목이다라는 거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제가 장중에서 교육을 해드렸고요. 이 교육을 통해서 오늘 텔레칩스 움직이는 이유에 대해서 공부해 가신 분들 많습니다. 지금 내가 이 주식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참여 방법은 우리 앵커님께서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엔비디아의 실적이 괜찮다면은 메이저 수급들이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계속해서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사실 스스로 매매를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잖아요. 매일매일 누가 우리 대신해서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나만의 기법이나 매매 기준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다면 어떤 종목이든 스스로 판단을 하고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장중에 실전 교육을 좀 경험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노란톡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나 노란톡에 주식산타 스타쌤이라고 검색하신 후에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입장 비밀번호 화면에 보이시죠? 하나, 둘, 둘, 오, 12월 25일 숫자만 입력해서 들어와 주시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도 함께 진행하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궁금증도 해결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쌤의 주식산타클로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요, 종목 분석 두 번째 요건인 이제 실전 차트 타점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점 잡는 게 사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죠. 그리고 네. 이 너무 쉬워요. 방송을 막 돌려다 보면은 네. 계속 종목 추천 쏟아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을 내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아는 게 너무 쉬운 거죠. 누가 알려주니까. 그냥 이 종목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그죠? 생각하니까. 누가 알려주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그거에 익숙해지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손실이 또 반복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내 스스로 종목을 한번 발굴하고 좀 매매를 했었으면 좀 더 상황이 나왔을 텐데 그러니까 애초부터 기준 없이 매매를 하는 게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네. 손실이 반복되는 거죠. 기준이 없으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이 기준이 없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면 됩니다. 네. 지금부터라도. 그죠. 지금부터라도. 네. 왜냐? 저는 맨날 똑같은 기법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수많은 노하우가 있지만 방송에서 항상 같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뭐겠습니까? 저도 손실 많이 받고 저도 수많은 이제 현금을 또 잃어봤지만 항상 같은 기법으로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이 나고 또 계좌가 바뀌고 대응이 가능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앞서 이 시황 끝나고 넥스트 칩이랑 또 텔레 칩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제 방송을 첫 번째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텔레 칩스하고 넥스트 칩에 대해서 조금 이 좀 뭐라고 할까요? 크게 영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크게 와닿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좀 말씀드렸던 제 기법에 적용되는 종목들을 좀 예시로 보여드리면서 왜 그 종목들을 주목해야 되는지 왜 이 기법과 타점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되는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로봇 관련된 종목도 굉장히 많이 강조드렸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 두산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리고 제가 방송과 노란톡방에서 강조드렸던 부분이 이 노란 색깔 박스에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간에서부터 이 두산 로보틱스가 거의 25%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이 종목을 제가 이 노란 색깔 박스가 타점이고 왜 스타쌤의 기법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저는 종목을 고점에서 매수하지 않습니다. 항상 종목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이 추세 전환에서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67,600원에서부터 32,150원대까지 지속적인 하락이 나왔어요. 이게 하락 추세죠. 네. 이 하락 추세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밀리기 때문에 이건 하락 추세입니다. 절대 매매의 관점에서 볼 이유가 없겠죠. 근데 메이저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나의 매매 기준이 되는 건 뭐냐면 이 하락 추세, 그죠? 기준봉. 네. 그죠? 기준봉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자, 왜 기준봉이냐? 하락하잖아요. 이 하락을 마무리하고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강한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장대 양봉이 의미하는 건 뭐다?
드디어 종목이 바닥을 잡고 하락에서 상승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캔들이 바로 이 기준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희망의 실제로. 캔들이네요. 그죠. 엄청난 캔들이죠. 네. 그죠. 이 종목 보면은 하락 추세 끝에서 거래량 대량 거래량 실이죠. 대량 네. 거래량 실이고 이렇게 기준봉이 나왔는데 여기서 앵커님 기준봉 나왔다 해가지고 바로 투자하면 됩니까? 아, 안 되죠. 그죠. 네.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네. 왜 안 되냐면 바로 다음 날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 기준봉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봉의 종가를 지지해줘야 됩니다. 돌파하거나 지지받는 구간이 이제 스타쌤의 기법, 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실제로 기준봉 나오고 나서 정확하게 기준봉의 종가를 지지받는 흐름이 여기서 나와줬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로봇주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노란톡방에서 이 두산 로보틱스 로봇주들을 지금 거의 2주 연속으로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스타쌤 기법에 적용되는 종목 두달 로보틱스가 이렇게 기준봉 나온 이후에 지지가 나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0% 정도 되는 강한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같은 자리, 같은 기법을 통해서 매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두달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제가 최근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카카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카카오. 카카오라는 종목을 보면 최근에 움직임 굉장히 좋죠. 네, 카카오의 움직임 보면은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 많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17만 3천 원에서부터 거의 5만 원 밑에까지 빠졌기 때문에 3분의 1도 안 되겠죠. 그죠. 어떻게 보면 70% 빠진 종목이에요. 그렇죠. 국민주식 카카오가 마이너스 70% 빠졌습니다. 참 속상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 종목이 언제 바닥을 잡는지 또는 나가 카카오를 한번 매매하고 싶은데 어디서 좀 매수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는데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아, 카카오가 스타쌤의 기법상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기준봉이 여기서 나와줬고 이 거래일 연속 기준봉이 나오면 제가 뒤에 있는 양봉이 기준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기준봉의 종가를 지지하는 이 캔들이 여우 구간에서 나와줬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도 카카오가 드디어 바닥을 잡았다. 카카오가 이 스타쌤의 기법, 타점에 적용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카카오도 지금 한 5%, 7% 정도 안정적인 상승이 지금 나와준다라는 거죠. 지금 두 종목만 봤습니다. 카카오,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이 종목들을 봤는데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뭐다? 스타쌤의 이 기준봉, 타점, 기법이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장주였다라는 거죠. 메이저 수급이 들어갈 수 있는, 왜? 시장이 밀리면서 로봇 관련된 대장주, 그리고 뭐 이런 플랫폼 관련된 대장주들도 충분히 많이 밀려있지만, 우리가 늘 같은 자리에서 매매하고, 같은 타점에서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대장주들을 충분히 저점에서 잡아서 수익을 내기가 편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기법과 이 기준을 배우시면 충분히 혼자서도, 그렇죠? 혼자서도 이런 종목을 발굴해서 매매를 하고 수익을 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텔레칩스,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칩이라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관심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딜레마에 빠지는 게 뭐냐면 넥스트칩, 텔레칩스 스타쌤이 말씀하셨고 추세 전환에 적용되는 종목이니까 내일 장중에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라는 걸 알겠어요. 근데 실제 장중에 대응하는 거 굉장히 어렵죠. 왜? 항상 누가 매매하라는 종목만 매매를 해왔으니까 내 스스로 뭔가를 하기 조금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저와 함께 소통을 하시고 장중 실전 교육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겠고요. 제가 산타클로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산타클로스인데 장중에 실제 교육만 드리는 걸로는 제 성에 차지 않습니다. 선물을 좀 많이 드리고 싶은데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을까 제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종목들을 또 장중에 포착할 수 있는 검색기도 여러분들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 영상을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카카오, 두산 로보틱스 뭐 이런 종목들을 충분히 장중에 스스로 확인하시고 발굴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추세 전환이 중요하냐면 결국엔 상승이 출발되는
구간이 추세 전환 구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한번 다시 볼게요. 어때요? 이 종목 보시면 상장하고 나서 두산 로보틱스 상장했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매매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많죠. 그죠? 상장했다라 그래서 좀 크게 올라갈 거라고 네.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신규 상장주들은 차트가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박이 따름 없어요. 그렇죠. 알 수가 그죠? 없잖아요. 알 수가 없으니까. 네. 근데 보세요.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추세 전환. 하락한 다음에 기준봉이 나오고 이 기준봉의 종가를 지지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건 도박이 아니죠. 그렇죠. 그죠? 이거는 나의 기준이죠. 그렇죠. 나의 기법이라고 볼 수 있죠. 분석을 한 거죠. 그렇죠. 분석을 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이 추세 전환, 기준봉, 이 기준봉 종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주식은.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 올라가면 끝이 아니라 남들보다 조금 더 싼 가격에, 그렇죠. 그리고 상승이 출발되는 시점에서 매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놓고 묵혀두고 한 1, 2년 지나서 쳐다봐가지고 오, 수익이네 이러고 파는 게 주식이라면 사람들이 힘들어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손실 났다 그래서 우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왜 항상 높은 자리에 사서 여러분들이 우울해하시냐? 맨날 내가 가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유리한 자리, 나한테 좀 어울리는 기법, 그죠? 내가 맨날 사버릇했던 그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셔야지만 심적으로 수익이 날 확률이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검색기를 노란톡방에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검색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전문가는 수익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 몇 개 알려드리고 그거 수익 났다 해가지고 제가 막 자랑하고 그런 전문가가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수익이 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그죠? 이 검색기 영상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검색기를 여러분들이 직접 활용하셔서 종목을 발굴하시고 저와 추가적인 소통을 하시게 되면 그게 여러분들께 되는 거지, 제가 아무리 종목 알려드린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실력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검색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하자면 지금 시장은 제 기법이 좀 많이 들어맞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고 하면 사실 그 어떤 종목이라도 매수하면 수익이 나겠죠. 근데 8월달, 9월달, 10월달 시장 계속 빠졌어요. 모든 종목이 다 빠졌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시장 반등하면서 그 종목들도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추세전환 기준봉을 활용해서 매매하기 적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중에 저와 함께 소통을 하시면서 실전 교육을 들으셔야 되고 이 검색기를 활용하셔서 하루빨리 이런 종목들을 발굴하셔야지만 계좌를 바꿀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제가 노란톡방에서 교육도 드리고 오늘 검색기를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시간이 5시 반 벌써 시간 많이 지났기 때문에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스타쌤의 기법을 응용을 해서 저희 예시 종목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처음에는 조금 어렵겠지만 스타쌤과 함께 좀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주식을 사냐보다 어떤 자리에서 사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만의 매매 기법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추세전환 검색식과 실전 강의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색창에 주식산타 스타쌤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또는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을 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는요. 하나, 둘, 둘, 오, 12월 25일 숫자만 입력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요. 종목 상담도 함께 이어갈 테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서 또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종목명과 매수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올려주신 분들 저희 바로 상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ELP 종목 가볼게요. 전문가님. 기뻐하는 라이언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스타쌤님, ELP 4,275원 11% 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기준봉이 어제인가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기준봉 한번 만나볼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ELP라는 종목 차트를 네. 우리 시청자님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하도 이 방송에서 종목 상담 하다 보면 고점에 물려 계신 투자자분들 많이 만나 뵙고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ELP 차트를 보고 식겁했어요. 왜 식겁했냐면 8,000원에서부터 지금 3,600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3,600원이요? 그렇죠. 어.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종목이 하락했기 때문에 네. 혹시나 여기에서 매수하셨을까봐, 그렇죠? 혹시나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셨을까봐 순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스럽고도 그래도 다행입니다. 네. 정말 다행이죠. 우리 투자자분이 이 노란, 이 분홍 색깔 이 선에서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 고점보단 나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어제가 기준봉이냐고 물어보셨어요. 어제가. 네. 어제는 기준봉이 아닙니다. 왜 아, 어제가 그래요? 기준봉이 아니냐면 네. 우리 어제 캔들 한번 볼게요. 오늘 어제 캔들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한 6% 정도 양봉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양봉을 보고 기준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 밑에 하단을 보시면 거래량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전혀 없죠. 그렇네요. 거래량이 있어야 누가 보더라도 평균적으로 나온 거래량보다 엄청나게 많이 터진 거래량이 나와주고 장대 양봉이 나와줘야지만 기준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ELP는 기준봉이 최근에는 포착이 되고 있지 않고요. 이 종목의 기준봉을 지금 뭐 그래도 기준봉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기준봉이 될 수 있겠네요. 이 날짜 7월 17일. 왜 이게 기준봉이 되냐면 제 기법상 8,000원에서 쭉 하락하죠. 많이 하락한 종목인데 저점에서 평균 거래량 전혀 거래량이 없던 상황에서 하나의 캔들에 700만 주의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죠? 700만 주 이렇게 큰 거래량이 나왔고 장중에도 한 28% 정도 급등이 나온 이런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날짜 7월 달에 나온 이 캔들이 기준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기준봉의 종가를 한번 보니까 어때요? 종가가 4,105원. 그럼 4,105원의 종가를 돌파하거나 지지를 받았을 때가 이 ELP의 매수 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ELP 지금 보시면 어때요? 쭉 이렇게 횡보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 관점에선 네. 이 기준봉의 종가를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횡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거래량 들어오면서 돌파 시도 나왔지만 실패했고 여기서도 한번 돌파 시도 나왔다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물타기 하지 마세요. 절대 그냥 이렇게 하염없이 횡보한다고 해서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이 최소한 4,105원 이상 돌파하고 또는 지지받았을 때 추가 매수를 하셔야 수익으로 빠른 시간 안에 전환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4,105원을 돌파하거나 지지받았을 때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한 몇 거래 정도 지켜보다가 전혀 뭐 이런 움직임이 없다 하시면 과감하게 손절을 하시고 추세 전환 기법에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4,105원을 지지를 하거나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 추가 매수 좀 추천을 해주셨고요. 만약에 계속 지켜봤는데도 지지나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손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빨간 코 루돌프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인트론 바이오 만나볼게요, 멘토님. 인트론 바이오 9,672원, 10% 가지고 계십니다. 이 인트론 바이오가 제가 봤을 때 그 유전자 편집 치료제로 되게 핫한 종목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전자요? 네네. 네. 이걸 굉장히 핫한 것 같은데 차트는 어떨까요? 뭐 그런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 네.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차트입니다. 그렇죠. 이슈가 나왔다 그래갖고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네. 결국에는 차트가 뒷받침이 돼줘야지만 종목이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인트론 바이오의 차트를 보시면 지금 어때요? 스타쌤의 기법에 적용되는 종목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종목에 일단은 기준봉이 어디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요 캔들이 기준봉이죠. 자, 왜 이 종목이 기준봉이냐. 자, 보시면 인트론 바이오 이 전의 흐름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여기서 일단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강한 1차 파동 이후에 어떻게 돼요? 쭉 하락하죠. 쭉 이렇게 하락하면서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지 못했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밑에 거래량을 한번 볼게요. 거래량이 없었다가 갑자기 하나의 캔들에서
500만 주가 넘어가는 대량 거래량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런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시청자님들, 여러분들 지금 포트폴리오의 종목들 중에서 이런 기준봉이 나온 종목이 있는지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상담을 다 못해드리기 때문에 이 기준봉이 나온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 기준봉이 나왔는지가 중요하냐. 이 기준봉의 종가를 다시 돌파하거나 지지받았을 때가 추가 매수 타점, 그리고 신규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준봉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인트론 바이오는 지금 보시면 11월 15일에 기준봉이 나왔죠. 자, 기준봉 이후에 어떻게 돼요? 기준봉의 종가를 지지하는 흐름이 나왔고 오늘장에서 대량 거래량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인트론 바이오가 앞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은 추가 매수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 매수를 하실 때 내일 시초가에 하시는 게 아니라 내일 장 중에 오늘 이 장대 양봉의 이 절반을 이탈하지 않는지 오전장에 체크를 하시고 추가 매수를 하시면 저는 최대 목표가를 잡아봤을 때 만원 라운드 피겨에서 11,000원대까지는 보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정말 강한 파동이 나온다면 직전 고점까지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인트론 바이오는 추가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릴 때도 네. 어물쩡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죠. 아, 지금 뭐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하세요가 아닙니다. 정확한 이 기준과 기법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기준봉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타기를 함부로 하지 마시고 기준봉이 나왔을 때 그 기준봉의 종가를 지지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오늘이 매매 타점이었죠. 그러면 오늘 만약에 추가 매수를 못했다, 내일 흐름을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이 기준봉이 나왔는지 확인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종목 상담으로 바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대 양봉의 절반 정도 선에서 지지하는지 한번 지켜보시고 추가 매수 한번 해보시는 걸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트론 바이오를 상담을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기준봉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다 또 대입이 되잖아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수익 선물이 가능할까요? 궁금하시죠? 그런 분들은요,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주식산타 스타쌤이라고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거나 또는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만 해주시면 링크가 뜹니다. 클릭하셔서 하나, 둘, 둘, 오를 눌러서 들어오시면요, 종목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지만요, 추세전환 검색식 실전 강의 영상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종목도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자, 여러분들이 좀 올려주셨어요. 먼저 심루타님께서 감성 코퍼레이션 올려주셨거든요. 3,700원에 10%를 들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또 바로 밑에 일진 양봉님께서 4,350원에 또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두 분 함께 좀 상담을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감성 코퍼레이션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같은 종목이라도 내가 어디서 매수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달라질 수 있겠죠. 네. 지금 우리 시청자님 3,700원에 매수하신 분 같은 경우에 지금 수익이고 또 4,000원대에서 매수하신 분 지금 손실인데 네. 어쨌든 지금 두 분 다 이제 중요한 건지 앞으로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가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흐름 한번 볼게요. 네. 자, 어쨌든 이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여기서 하락, 그죠? 하락 추세에서 바닥권에서 여기서 보시면은 750만 주 정도 되는 대량 거래량 터졌습니다. 그럼 대량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기준봉이 하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감성 코퍼레이션의 기준봉은 이 캔들이 되는 거겠죠. 거래량 많이 나왔으니까 11% 정도 상승한 이 캔들. 종가가 3,8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3,800원을 지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장에서 3,870원. 이 기준봉의 종가를 이탈했다가 다시 돌파하고 오늘장에서 지지가 나온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감성 코퍼레이션 타점이 완성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기법상. 그래서 네.
내 입장에서 3,800원 이탈이 안 되면 추가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딱 제가 봤을 때 4,4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네, 4,400원. 이 헤드앤숄더 패턴이기 때문에 네. 4,400원 정도 보셔라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상담 나눠봤습니다. 3,800원을 좀 지지하고 이탈이 되지 않는다면 추가 매수 한번 해보셔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잘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볼게요. 이번에 주식초보님이 남겨주신 가온그룹 만나보겠습니다. 가온그룹 8,010원, 비중 15%입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손실이 조금 크신 상황일 것 같아요. 그렇죠? 괜찮으신가요? 지금 보시면 네. 지금 매매하신 가격대에서 거의 한 마이너스 30% 정도 하락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가온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매매 타이밍이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진 않았어요. 보시면 지금 여기서 하락에서 상승 추세로 돌리는 기준봉이 나왔죠. 네. 여기서 기준봉이 상한가 기준봉이 나왔는데 이 기준봉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근데 지지가 실패를 해서 하락했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준봉 매매가 100%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만약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가 타점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이 캔들 보시면 기준봉 종가 돌파한 다음에 거래량 양봉 전환됐기 때문에 지지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여기서 매매 들어간다 하더라도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돌발악재가 나오게 돼서 시장이 만약에 하락을 하면 내 종목도 하락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기준봉에 이 종가 이탈하게 되면 손절하셔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퍼센트치가 굉장히 작습니다. 한 3% 정도? 4% 정도 손절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손절 못 하시니까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30%. 자,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손절을 해야 되는지도 배워야 돼요. 이 손절이라는 게 여러분들 마냥 무서워하고 이 내 돈이기 때문에 하기 싫어하시는데 이 손절도 잘해야 되고 손절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손절을 연습해야 돼요. 손절도 연습해야 잘하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타점이라 생각하고 진입했다가 시장이 여의치 않아서 기준봉의 종가를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과감하게 손절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퍼센트는 적게 손절하고 또 이런 종목 찾아서 매매하시면 또 승률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실시간 장중 소통하시면서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지금 이 가온그룹 종목 상담하신 분이 주식 초보님인데 제가 주식 고수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매수 포인트까지는 좋았어요. 매수를 하신 그런 어떤 타점 좋았는데 네. 손절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대응이 조금 아쉬웠어요. 대응하는 그죠? 부분들은 네.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또 교육을 해드릴 테니까 노란톡방에 남아 계시면 좋겠고 이분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어떻게 보시면 이렇게 손절을 잘 못해서 좀 속상하고 네. 매수 방법에 대해서 좀 몰라서 속상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입장하셔가지고 저와 계속해서 좀 소통을 하시면 좋겠고 네. 지금 방송 시간이 좀 한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인 이런 강의라든지 또 코멘트는 이 방송 끝나고 나서 노란톡방에서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지금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될지 또 이런 부분들을 대응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또 나만의 기법과 매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 누가 또 대신해 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중에 또 함께하는 스타쌤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전 강의 영상까지 또 주어진다라고 하니까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참여 방법은 바로 안내해드릴게요. 노란톡 주식산타 스타쌤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링크가 뜨거든요.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하나 둘둘로 누르신 후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검색이 조금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QR코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곧 나옵니다. 이 QR코드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하나 둘둘로 누르신 후에 들어오시면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께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요,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